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한번 선별해보고요. 종목별 상승률 함께 체크해보시죠.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2월 8일에 진입했던 중앙 에너비스 21,600원에 편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03%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 15일에 진입했던 알루코 4,310원에 편입이 됐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66%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월 22일에 진입했던 하이브 살펴보겠습니다. 27만 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8.1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하이브에 대한 전략 점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사실 하이브는 오프라인 콘서트가 네. 좀 대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하다가 좀 꺾인 거에 대해서는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 사실 그래도 지수가 많이 눌리고 있는 거 대비해서는 좀 선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또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시에 대한 이런 사실 불안정한 흐름들이 조금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다시 더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나쁘게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방탄소년단의 이런 오프라인 공연이 3월 10일부터 이제 12일, 13일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지금 이미 사전 예약 판매는 완판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호황스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앨범 매출이라든지 추가적인 이런 IP를 활용한 매출적인 흐름 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엔터섹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눌렸었고 실적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로 좀 가능하다. 다만 시장에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운용 기간 자체를 조금만 넉넉하게 잡으신다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견조하게 버텨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는 사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좀 안타까운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면 좀 흐름을 탈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 함께 제시해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중앙 에너비스나 알루코나 좀 원자재 쪽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1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거 더 가져가도 괜찮겠습니까? 사실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이후에 가격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가가 배럴당 이제 130까지 오른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았었고 사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이제 상승분은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추가적인 제재가 발생이 되면서 사실 러시아의 이런 원자재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독자적인 또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강력하게 이런 공급망을 흔들게 된다면 사실 유가는 지금 전망이 배럴당 200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제가 이평선 깨지 않으면 꾸준히 좀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서 지금 100%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일단은 원금 이상의 이제 수익이 이미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일단 수익 실현해서 수익을 확정을 지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끌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종목이 가격대가 34,000원 라인을 좀 다시 뚫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미련 없이 전량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제 원자재 쪽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섹터도 그렇고요. 지금 아직까지 가격 선물 가격은 굉장히 폭등이 나오고 이런 원자재 가격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오른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원자재다 보니까 사실 연관될 수 있는 섹터는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치 에너지가 높은 쪽보다는 조금 더 낮은 쪽으로 수급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 으로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확실하게 해 놓으셔서 일단 내가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좀 세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런 긍정적인 이제 흐름들이 이 업황에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사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이제 관련주로 지금 부각은 되고 있는데 실적적으로 이게 후행적으로 따라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은 회의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수익을 좀 어느 정도 확정을 짓고 명확한 익절 라인을 좀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중앙에너비스에 대해서는 34,000원 라인을 다시 한번 좀 설정을 해주셨고 3,400원 라인을 좀 다시 한번 설정을 해주셨고요. 여기에 지금 원자재 관련주도 충분히 앞으로의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의 순환매를 노려보자라는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섹터 조금 힌트를 주셨어요. 역시 원자재다. 네.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입니까? 아, 네. 이제 니켈입니다. 니켈. 그 실시간 니켈 가격이 오늘 장중 선물이 정말 그래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장중 70%가 넘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종가상으로 봤을 때도 67.76%인데 해당 가격대가 사실 2007년이죠. 2007년 이제 톤당 이제 2만을 넘겼을 때, 2천을 넘겼을 때보다 지금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 역사적 고점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니켈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시세가 분주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어제 장이 마감이 된 이후에 좀 선물 가격대가 좀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약 20% 떼었는데 그래서 이제 관련주 중에서는 일부 이제 시간의 상한가가 마지막으로 좀 들어간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관련주에 대한 주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니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기차 라든지 활용되는 부분들이 워낙 많고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원자재들 뭐 지금 곡물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쪽은 이미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니켈이 뭐 구리 쪽도 좀 반영이 나왔는데 사실 니켈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흐름들을 보시게 됐을 때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격화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본다면 수급의 쏠림 현상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급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위치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관심을 가게 됐을 때 선물 가격이 높아지고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쪽으로 수급이 옮겨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니켈 관련된 종목군들 또 그러한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러시아에서 이런 뭐 전기차 관련된 뭐 제재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이벤트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 니켈 관련주입니다. 지금 니켈 가격이 많이 올라서요. 어떤 종목이든 다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 네, 일단 티플렉스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 종목은 시간에서도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황금 ST라든지 이제 현대 BNG 스틸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 또 니켈 관련주로 좀 포함이 되는데 뭐 티플렉스도 관련된 부분에서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시간의 상한가를 갔고요. 황금 ST 같은 경우도 한 6%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 티플렉스는 일단 상승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오늘 이 정도로 사실 선물 가격이 오르면 좀 장 초반에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섹터의 순환매 흐름 관점에서도 충분히 유효가 가능하다. 근데 다만 이 종목을 테마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182%나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251%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종목의 이제 주력 사업이 스테인리스랑 희귀금속 쪽인데 희귀금속 쪽이 이제 뭐 이런 니켈이라든지 뭐 구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금속들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원자재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업황은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스테인리스에도 니켈에 대한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사실 니켈 가격에 굉장히 좀 가격 존도가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만들어내는 품목이라든지 업력이 굉장히 좀 깁니다. 그래서 이 영위하고 있는 이제 관계된 업체만 1,500개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력이 굉장히 좀 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방 산업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건설까지 전방위적인 이런 사업들이 좋아지게 됐을 때 판매 단가 수량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매출 증가가 이번에도 이제 실적 크게 상승한 계기입니다. 근데 이런 뭐 이제 경기 활성화라든지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또 대선 이후에는 또 이런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좀 가능하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니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그 외에 본업도 굉장히 튼튼하고 실적까지 단단한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가격 라인 때는 지금 이제 역사적 고점 라인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작년 6월 달부터
해당 가격 라인에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 라인만 돌파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매물대가 없습니다. 매물대가 없는 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이 좀 강력하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LG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오랜 기간 박스권을 만들고 이제 그 박스권 상단 라인 돌파했을 때 역사적인 신고가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산업적인 성장에다가 이런 지금 이평선을 보시면 중장기 평선 전부 다 정배열로 잘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오늘 시세가 분실되면 단기 평선이 높아지면서 지금 정배열 상태에서 이제 이 고점 라인을 뚫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좀 강하게 시세가 분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시초가에 바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너무 높게 호가가 뛴다라고 한다면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6,800원인데 실적 대비했을 때는 이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은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 이 박스권 하단 라인인 4,35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충분히 물량 모아서 그 다음을 좀 노려보셔도 괜찮은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티플렉스 제시해드리고요. 역사적 신고가에 도전을 해야 되네요. 지금 요가 6,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청완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